5년이죠, 오늘. 543쪽. 743쪽. 743쪽 희공 5년 경입니다. 춘. 진우 살 기세자 신생이라. 진후가 진헌공이죠. 헌공이 그 세자인 결국은 자기 아들이 되겠죠. 아들인 장자인 신생을 죽였다 그랬네요. 칭 진우 진후라고 일컬은 것은 오용 참이니 그 참소한 것을 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의 신생이 그 참소는 누가 했느냐면은 그 여희가 그랬죠. 아, 거기다 그 독을 탔다고 음식에다 독을 탔다고 하면서 참소한 것을 써서 썼으므로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참소한 것을 미워하였고, 그러니까 군주가 이런저런 얘기를 두루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세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여서 진우라 썼다 했고요. 그다음에 서춘추 그다음에 서춘 춘 종고라. 그리고 이 사건은 원래 작년에 있었었죠. 지난해 있었는데 진나라에서 이렇게 고했기 때문에 봄에 고했기 때문에 지금 봄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를 보면은 공양전의 왈, 갈, 위칙, 칭, 뭐야, 진후 이 살고 그랬네요. 어찌해서 막바로 진후가 죽였다라고 하였는고 일컬었는고 그랬네요. 이제는 살세자 모제니 세자를 죽인 것은 실제적으로 그 모제인데 그 어머니의 형제들인데 신생의 어머니의 형제인데 직칭 군자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모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여동생 이렇게 되겠죠. 다만 군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심지어라 좀 지나친 것이라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심한 것이라 언 부자 상잔 악지 심잔이 부자가 서로 간에 아비와 자식 간에 서로가 죽이는 것은 악함에 심한 것을 말한 것이니 시악 심용 참살 태자라 여기에서 그 악함이 심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참소로서 참소 때문에 태자를 죽였기 때문이라 고로 척언 진우하여 그래서 진우를 배척하여서 죄를 준 것이라 죄 진후즉 진후를 죄 주면 그죠 그래서 진우에게 죄가 있다면 진우에게 죄를 준다면은 결국 신생은 무죄라 죄가 없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좌씨의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칭 진우 사이 살태자 신생지라 그러니까 진우가 하여금 태자인 신생을 죽였다라고 그죠? 죽여서 죽인 것으로서 와서 고했기 때문에 아니 진우 사라고 하는 건 아니라 진우 시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죠? 진우가 사신을 보내어서 태자인 신생을 죽인 연고를 와서 고했느니라. 그래서 실리 건연 사고 칭하고 실제로는 건연 작년이죠. 그러니까 환공 4년에 죽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고 죽었고 그 건연에 고했는데 여기서 칭금년 영년이 아니라 금년이 되겠죠. 금년에 지금 희공 5년에 이렇게 됩니다. 자, 금년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죽였다라고 한 것은, 고이 금년서여라. 그죠? 그, 금년 죽였다라고 한 것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죽었는데, 아, 저기, 띄어쓰기를 적겠네요. 고, 알린 것은 해야 되겠죠? 앞에 왜, 건연사에서, 콤마하고, 거기서 한번 점 찍어놓고, 알린 것은 금년에, 그죠? 금년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지금 봄에, 5년 봄에 쓴 것이라. 성리에 보면은, 성리에서 두 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진나라, 노나라가 구불교, 그 다음에 시한데, 그죠? 진나라와 노나라가 오랫도록 서로 간에 사신을 교환하지 아니했는데, 고, 살신생즉, 그런데, 신생을 죽였다고 알렸다면
소고불필 상유옥백지 신이. 그러면 이때 고하는데 꼭 반드시 일찍이 그 옥백에, 다시 말해서 사신을 교환할 때는 서로 패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 패백의 사신은 꼭 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욕광성기 죄이라, 다만 그 죄가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라. 광성기 죄죠. 그래서 널리 그 죄를 소문내려고 한다면 진후 위 참언 위 실이니, 진후가 그래 참소한 말을 가지고 진짜가 된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된다라고 그 이른 것이니, 무카 태자의 죄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그 참소로서 거짓으로서 태자에게 바로 죄를 더했으니, 시사지기 실이라. 이때의 사관이 그 실제를 알았느니라.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개고이 서지 아니라, 고쳐서, 그죠? 알린 것을 고쳐서 쓴 것이라. 차전 불원서왈. 그래서 이 전에서는, 자, 뭐라고, 이 뭐라고 하냐면, 서왈. 이 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서활이라라고 하는 글은, 그저 서활이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할때 이제 서활이라고 인용해서 쓰는데, 실제 전에서는 그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곧 시구사연년이라. 그는 옛날부터, 오랜 옛날부터 사관들이 그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기나라에 백희가 왔고, 그죠? 그 기나라의 백희, 그러면은 노나라에서, 노나라 공주가 기나라로 시집간 거겠죠? 그러니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귀농하는 것인데, 어쨌든 왔고, 조기 자라. 그 자식을 조애하였다 그랬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무전, 특별히 저는 여기 전에 설명은 없고, 백희 내년이라, 백희가 그 내년, 이게 무슨 뜻이, 귀년하고 같은 내용이죠? 부모님, 시집간 딸이 부모님의 안부가 어떠신지 와가지고 그 안부를 묻는 것을 귀년이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귀, 여기서 와서 그 귀년이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풍입니다. 아까 그 자기 어머니인 성풍을, 그죠? 그 성풍의 안부를 물은 것이라 했고, 조기, 여기 지금 성풍은 우리 702쪽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장공의 첩이면서, 그 다음에 희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공의 어머니인 바로 성풍이라. 조기 자즉, 그 자식을 조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때에 시 자년 제10세니, 그러니까 기나라의 아들이, 그죠? 기나라의 그 군주가 지금 노나라에 조회를 오는데 그 자식이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 나이가 겨우 10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살이었기 때문에 10살 좌우라, 그러니까 10살 안팎이었으니까, 인유 제후 자특 행조 의이 졸 불성 조례라 그랬네요. 그래서 10살 그 안팎 정도 되니까 인하여서 바로 그 다음에 제후의 그 자식이, 그래서 인하여서 제후의 아들이 조회를 오는데, 그죠? 조회를 오는데 의리에, 그죠? 의리에 그 뜻에 마침내 불성 조례라. 그러나 끝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조회의 예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옆에서 어머니가 도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 개어 뭐 어머니한테 매여서,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머니와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왈 조기 자라. 그래서 그 아들을 조회했다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되겠죠? 아들과 함께 아들을 위해서 조회를 한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면은, 그쵸, 어머니가 왜냐면은 섭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백희 미필 시 성풍소생이라. 그러니까 백희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성풍이 난 바의 자식은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냥 뭐 직접 낳지 않더라도 뭐예요? 의붓 어머니가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군주의 어머니니까 또 어머니의 예로서 대해야 되겠죠. 단 애강기 사하고, 다만 지금 애강은 이미 죽었고, 성풍 득위 부인하니, 성풍이 희공의 어머니로서 군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인이라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풍이 어머니가 되었으니 종비기 모하고, 꼭그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역시 또한 역득 귀녕예라. 또한 그꼭그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의붓 어머니로서 또 정식 군주의 부인, 저기 뭐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귀녕이라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심하라고 하는 그 학자는 심시운 백희 이 장공 25년 6월에 귀하고, 그러니까 백희가 장공 25년 6월 달에 기나라로 시집을 갔으니, 가령 후년 생자즉, 그러면은 가령 이를테면은 나중에 후년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 다음에 후년이니까 장공 25년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때는 그 아들 나이가 환산해 보면은 14세일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14세인데 지금 두 씨는 여기다 몇 살이라고 하냐면은 10세 좌우라 그랬습니다. 10세 안팎이라라고 말했으니 이기 종모라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죠? 10세 안팎이므로 그래서 이기 종모 하여 그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언조라 그래서 조해왔다라고 말한 것이라. 그러므로 온 10세 좌우라 그래서 10살 안팎이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환공 9년에 조백이 그러니까 시세자 역고라고 이렇게 역고 보통 이렇게 읽었죠. 석고 또는 뭐 역고 그랬는데 뭐냐 조나라의 백작이 그 사신 세자인 역고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내조라 그죠? 와서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시 재우지 자는 이때 재우의 아들은 등류 섭군지 예라 다시 말해서 군주를 대신하여서 예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섭군지 예를 대신 그러니까 섭정하듯이 임금을 대신해서 군주의 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조회를 올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섭군의 예가 있으니 행조의라 이것이 바로 조회를 행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단 차자초약하여 다만 이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그래서 종불성조라 마침내 끝내는 조회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조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고 개여 모이 왈 조기 자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머니라는 말그 아래에다가 그래서 그 자식을 조회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따라서 그 자식이 조회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함께 조회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약기 능행 조례 즉 만약에 그 능이 조례를 행할 수가 있다면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당연히 세자라는 말을 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자라고 쓰지 않고 그냥 기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라고 했을 텐데 그거는 당녀 석고라. 그래서 지금 석고 같은 경우는 뭐 조백의 그 석고 역고라고 그랬죠. 아까 역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세자, 세자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희 별헌 내이라. 백희는 또 별도로 왔다라고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백희는 왜냐면은 어머니가 오로지 조회만 하기 위해서 오기는 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백희는 덩달아서 논하러 오니까 그래서 귀년 개념으로 썼고 그리고 고 밑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저 함께 조회 왔다라는 뜻으로 해서 조 기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공손자 여모라 여름에 공손자라고 하는 노나라의 대부가 저 모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손자는 공손대백이 취여모하니
공손대백이 저 모나라에서 그 뭐냐 그 장가들 여자를 그죠 여자를 그 취했으니 경비 군명이면 불월 경이라 경은 한 나라의 경은 군명이 아니면은 국경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봉 공명 빙어 모하고 그래서 군명을 받들어서 저 모나라의 빙례를 가면서 인자위역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그 모나라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손자 다시 말해서 공손대백이 저 모나라의 여자한테 장가를 트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나라까지 가가지고 친형을 하는 거죠. 친형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이제 군주의 명을 받고 갔다라는 공식적인 빙례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예왈 모나라는 모는 시부용지 국이라 그랬습니다. 부용의 나라라 부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혼자 직접 천자를 조예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큰 나라에 붙어가지고 큰 나라를 통해서 천자한테 조예하는 나라를 부용국이라 합니다. 우리 그 어디에 나오냐면 논어에서도 동몽추 이게 나오는데 동몽추 태산 지키는 그 제후가 하나 있었죠. 그래도 이제 부용국이라 그랬습니다. 유환공 15년에 주인 모인 가린이 내조라고 하니 그저 내조라 와서 조야하였다. 와서 조야했다. 전부 다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에서 조야했다라고 했으니 자 이래로 갱부조 빙어 노라 이로부터 이후로는 다시는 이 나라들이 노나라에 조야하지 아니했느니라 노부릉 시경빙하니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노나라가 그 경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빙례를 하지는 않았으니 그저 빙례하는 것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느니라 응하지 않는데 이것은 소국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소국일세라 소국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나라의 경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장가 가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숙손이 빙처하고 그래 이때 당시에 숙손이 바로 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친형을 간 것이었고 친형을 가는 것인데 그저 철을 맞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정이라 이때 이것이 이미 정해졌느니라 정해졌고 단 경비 군명이면 부득 월경이라 다 그런데 개인이 장가 가는데 굳이 여기 사관에 뭐야 이 역사 기록에 쓸 일은 아니죠. 그런데 경은 국경을 넘지 않고 또 군주의 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군주의 명이 떨어지면은 사관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비군명이면 부득월경이라 그래서 군명이 아니면 국경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자 공청 시봉 군명하여 빙이라 그래서 공에게 그죠 그래서 자 자문했다라는 거죠 공에게 청하여서 그 다음에 군명을 하여금 받들어서, 그 다음에 이 빙례로, 그죠? 빙례를 한 것이라, 그래서 인자위 역귀라, 그래서 이제 두해가 인하여서 스스로가 맞이하기, 역부라, 스스로가 부인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두해가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전칭 취언이니, 그래서 그, 누구의 좌씨는 전에서는 요 이제 우리 경이니까 전에서는 취했다. 장가들은 장가든다라고 이렇게 했으니 명기인 취빙이라. 그래서 그 장가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빙례를 간 것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그 여름에 공과 그냥 다시 말해 노나라의 희공과 급제후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저 급이니까 제후와 송공과 진후와 위후와 정백과 허남과 조백이 자회 만났다 누구를 왕세자를 어디에서 수구에서 이렇게죠 저 수구 땅에서 왕세자와 회합하였느니라 그때 군주가 누구냐면은 그 천자인 해왕이 되는 거죠 바로 해왕 태자인 정이라 그랬네요 해왕의 태자인
바로 정을 만났다. 정과 만났는데 여기서 불명 이름을 하지 않은 것은 그죠?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회라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달리 그냥 특히 그냥 회담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면서 한 것은 그 세자를 높인 것이라라고 한 거죠. 존지하라. 수지라고 하는 것은 위지, 위나라의 땅인데 위지 그럼 위나라 군주도 있었죠. 위후 있었죠. 위나라의 땅에서 땅인데 그 뒤에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진료 양업현 동남쪽에 수향이라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지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추 8월에 제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제후들이 한참 나왔었죠. 지금 그 나온 제후들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그냥 제후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제후. 거듭거듭 이 사이에 다른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제후들이 우수지라 이제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에서 다시 맹세하였다라고 했는데 왕세자는 빠지는 거죠. 왕세자는 이 제후들과 동급으로 맹세할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겁니다. 역시 간무이사라 이 사이에니까 다시 말해서 여름에 여러 제후들이 그 왕세자와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 다시 뭐죠 맹세할 때까지 그 사이에 무이사라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느니라 그래서 부칭 제후자라 다시 뭐냐면은 제후라라고 그냥 제후라고만 칭한 것이라 왕세자 불맹고야라 그것은 뭐냐 왕세자는 맹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맹세하지 않기 때문이라 왕지세자 존여왕동이라 왕의 세자의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더불어서 똑같으니라 제환행패하니 당시 그 제나라 환공이 으뜸패자로서 활동을 하였지만은 대대천자하여 그렇겠지만은 천자를 대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잠 익대죠 익대 도울 익자 익 날개 익자인데 도울 익자 천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추대를 하였고 그죠 특히 환공 같은 존왕량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천자를 익대하였고 아주 정성스럽게 추대를 하였고 존숭 왕실이라 그래서 왕실을 존숭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수귀세자라 특별히도 세자를 귀하게 여겼느니라 그래서 세자 이름도 쓰지 아니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정의해 보면은 공양전의 왈 제우하이 불서일사의 제견자는 자 앞에서 지금 제우들은 어찌해서 그 순서로서 그죠? 그 순서대로 그한 가지 일을 그죠? 쭉 나. 서열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공후백자남인데 공후백자남 서열대로 하지 않고 또 거듭거듭 나타낸 것은 전목이 후라 아 여기선 지금 거듭거듭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일에는 그죠 어찌해서 한 가지 일에 대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나란히 지금 하지 않고 앞에 지금 한 가지 일에 대해 나란히 하지 않고 거듭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전목 앞선 조목 바로 그 뒤니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범례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언차 제호 환시 상회 지 제호라 그래서 범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제후들이 도리어 그죠 도리어 이에 바로 위회담의 제후들이므로 그죠 다시 하니까 다시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바로 가을 앞에 그 회담한 거니까 그 제후들의 회담한 것이므로 그래서 종생문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그다음에 문장을 생략했고 불부서예라 아 여기서는 그대로 그 글을 썼다 글을 썼다 다시 그 차례대로 쓰지를 아니한 것이라 이때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베풀서자 해가지고 그냥 쭉 나열하지 않았다 나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공 그 비슷한 예를 보면은 소공 13년 가을에 공회
공이 노나라의 군주인, 그러니까 노나라 소공이 되겠죠. 여기서는 노나라의 소공이 유자와 진후와 회담을 하였다. 유자, 진후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제후들과 평구 땅에서 회담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8월에 보면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갑술일에 동맹후 평구하니, 평구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아예 불언 제후, 제후라는 말도 자체도 안한 거죠. 제후라는 말도 쓰지 아니한 것은 위간 무이사고 해라. 역시 사이에 아무런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제후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슷한 예가 또 소공 군현편을 보면은 여름에 공이 회, 재, 주공, 제후 등등. 그러니까 재주공이라 그러면은 그 황실의 천자의 나라의 그 경이 되겠죠. 재주공과 그 다음에 제후와 등등등등 여러 나라 제후들 등등등의 제후들과 함께 회담을 하였고, 어디냐면 우규구, 규구에서 회담을 하였고, 그리고 바로 뒤에다 뭐라고 써요? 9월달에 제후 맹후 규구라 하니, 그죠? 9월달에 보면 제후들이 규구에서 또 회담한 뒤에 바로 이제 맹세를 하였다라고 했으니, 언제후자는, 그래서 여기서 제후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희공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희공의 그 제후라고 얘기한 것은 위기간유 백희졸고해라. 아, 여기서 제후라고 쓴 것은 그냥 바로 이어졌으면 제후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어디 어디서 동맹을 하였다 쓰는데, 여기서 근데 특별히 제후라고 쓴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백희가 졸하였다 그랬네요. 기나라에 지금 백희가 졸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에 나오겠군요. 그래서 이때는 백희가 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 있는 특별히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후로 연결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지금 앞에 지금 전에 제후가 아니 백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죠. 지금 제후들이니까 제후들이 규구에서 지금 이거는 아까 9년이 소공이 아니라 규구니까 저기죠. 희공 9년. 아까 좀 잘못 읽었어. 희공 9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소공에다 매달지 말고 희공 9년편에 우리 요 뒤에 가면 희공 9년편에 보면은 희공 9년편에 보면은 노나라의 군주인 바로 희공과 그 다음에 제주공과 제후 등등등등이 규구에서 회담을 하였고, 그 다음에 9월에 제후들이 다시 이제 규구에서 맹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때 지금 이 희공 9년편에 제후들이라고 쓴 것은 그 사이에 백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바로 이어지니까 그대로 두었고, 그런데 여기서 회맹의 사이에 특별히 다른 사건은 없었느니라. 그래서 부칭 제후자라. 그래서 다시 그냥 전체적으로 제후라고 일컬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왕세자 불맹이라. 왕세자는 맹세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맹세하지 않는 까닭이라. 역시 그 왕세자,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왕세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주공이라 그러면은 저기 뭐죠? 천자의 나라의 경이니까 또 경도 빠져야 되겠죠. 천자의 나라는. 그다음에 공양전에 이르기를 부거 제후는 하야요. 다시 제후를 들은 것은 어째서인고 그랬네요. 그것은 왜냐? 존왕세자의 불감녀 맹녀라. 지금 이거는 지금 희공 5년편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세자를 높이고, 그리고 감히 함께 동맹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례에 보면은 미유신이 맹군하니, 자, 신하가 아니면, 신하를, 그죠? 신하가 아니면, 신하이면서 군주와는 뭐예요? 맹세하지 않는데, 신이 맹군은 신하인데, 저기, 뭐야, 미유신이 맹군. 신하이면서 군주와 맹세하는 것은 잊지 않고 또 신하이면서 군주와 맹세하는 경우는 시, 자, 감행, 불하. 그럴 경우는 아들이, 다시 말해서 세자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가히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자가 왔을 경우는 자기 아버지 대신해서 이거는 이제 그 제후국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기가 황실은 아니고 그러므로 춘추의 왕세자 이하 회 제후자는 그죠? 왕세자로부터 그 이하의 이하로 제후들이 회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동이 부동맹이라 다 같이 그 회합은 하고 그죠? 회합은 하고 그러나 함께 동맹하지는 않았느니라 하지 않느니라 시해 부헌 제후자니 이것이 바로 거듭 제후라고 말한 것을 해석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제후라라고만 하면은 왕세자나 이런 거는 다 빠지는 겁니다. 또 아까 이제 주나라의 견 같은 경우는 제주공 같은 거다 빠지는 것이니 견 왕세자 불려맹야라 그죠? 왕세자는 맹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견이 아니라 현 나타낸 것이라. 왕세자라라고 하는 것은 왕지저분이 그죠? 왕의 저분이 다시 말해서 왕의 뭐냐면 그 세자 저하가 되는 거죠. 저하인 저하로 그 다음이니 주례에 선부 주례 보면은 선부가 장양왕급 후왕세자 하니 그죠? 세 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주방일을 담당하는 그 신하가 되겠죠. 선부 같은 경우는 왕과 그 다음에 후와 세자를 기르는데 세 종즈 그리고 그한 해가 마치면은 회 제후 하고 마칠 때는 함께 모이고 제 하는데 같이 때 음식을 먹는다 그러는 거죠. 오직 그 다음에 왕과 후와 세자의 선 음식은 불회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식이 존여 왕동례라. 그래서 그 높음은 그 왕세자를 높이는 것은 바로 왕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끝에 조회는 하더라도 그러나 음식은 또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죠. 같이 나. 그다음에 제환행 폐 익대 천자하니 자, 제나라 환공이 행패하고 패자로 활동을 하면서 익대 천자하고 그래서 천자를 그저 그 정성스럽게 받들고 존숭 왕실이라 그래 왕실을 존숭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수귀 왕지 세자 하여 특별히 왕세자를 귀하게 여겨서 회즉 그래서 이제 회담 같은 경우는 즉 역서 제후 언회 왕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쭉 제후들을 쓰고 그다음에 왕세자와 회담하였다라는 회 왕세자 이렇게 된 거죠. 했으니 곧 왕세자 불서 제후지 열려라. 바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왕세자는 제후들과 나란히 함께 그 순서대로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 맹즉 제후자맹이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끼리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맹세하는 것이고 세자 불련이 그죠? 세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니 시수귀세자여라 역시 귀세자를 특별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정백이 도귀하니 그런데 아까 지금 누가 참여를 했나요? 제후 그 745쪽에 보면 제후 송공 진후 위후 정백 있었죠. 이 정백이 회담을 했는데 도귀가 해버렸네요.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갔다 그랬죠. 귀니까 자기 나라로 도망쳐 갔고 맹세를 하지 않았느니라 그랬네요. 아주 얼마나 혼날려고 그러려나. 도귀사의 귀하라. 그 군사들을 도망하여서 그 도망갔다 그랬네요. 도예 이러한 도망간 예는 다시 말해 회담을 하고 맹세하지 않고 도망간 예는 제 문공 3년편에 있느니라 해서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될 것이고 아마 줄줄이 아마 쭉 내겠죠. 다만 그 밑에 정의에 보면은 예를 보면은 얘기 뭐 이제 이런 예법을 보면은
군행 사종하고 군주가 그 다니는데, 군주가 간다 그러면은, 군주가 어디를 행차한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따라요? 군사들이 따르죠. 그 혹시 만일의 사태에서 항상 군사들이 따르는데, 지금 정백 같은 경우 군사들도 따돌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아까 이제 도라는 말. 그래서 군사들이 따르는데, 그래서 경행여종이요. 사라고 하는 건 사단되니까 삼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경 같은 경우는 여단이 따릅니다. 경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여단 규모가 가는데, 수축 모름지기 회맹 필요 사려라. 그래서 모름지기 군주가 회맹을 한다 그럼 반드시 사려. 바로 다시 여단과 사단 병력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정백이 기사중하니, 정백이 그 군사 무리들을 버리고 경신도귀라.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몸을 가볍게 그냥 경솔하게 경솔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도망갔느니라. 이렇게 경솔하게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솔하게보다도 저기죠. 실은 군사들이 함께 움직이면 바로바로 눈에 띄니까 자기 몸을 가볍게 하여서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자기 몸을 가볍게 하여서 그래서 도망가서 돌아갔느니라. 성례에 보면은 국군 이 도사는 그죠? 기 도사하여 도사 기맹하니 나라의 군주이면서 군사 또 도사니까 군사들 몰래 도망가는 것은 바로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죠? 맹세를 버리는 것이니 위기 전이요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렇게 되네. 기맹이요. 그 다음에 그 전례가 되는 거죠. 전의. 그죠? 그 법이 될 만한 그 예를, 작은 예를 바로 어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장복이요. 그 다음에 그 장복을 버리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군주로서의 그 채통에 해당되는 거죠. 각각이 입는 군주로서의 정백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저 공후백에 해당되니까. 그 자기의 그 장복을 바로 버리는 것이요. 몰래 도망갔으니까 군주로서의 그 위용도 버리고 그 옷도 다른 걸로 갈아입는 거죠.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군신부지 기모하니. 그리고 그 밑엔 여러 또 신하들이 그 군주가 도망갈 것이라 돌아가는 그 도모한 것도 알지 못한 것이니. 그래서 알지 못한 것이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직 불복 기안이라. 결국은 뭐냐, 사직이 그 편안함을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왜냐면은 신하들 같은 군주에 대해서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세상에 같이 이쪽에 회명의식에 와가지고 혼자 멀리 알리지도 않고 가면은. 그래서 차여 필부 도찬무이라. 결국 이 정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일반 필부들이 쥐구멍으로 도망가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쥐구멍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 저기 담에 구멍 나면은 그쪽으로 도망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므로 이러한 예가 예제상왈 그예 위에다가 뭐라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시언칭조지예라. 이건 바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일컬은 것이라. 도망갈 도자죠. 도제맹전이니 도망간 것이 맹세 그 전에 있으니. 피맹이 조라. 결국은 맹세를 피하고 맹세.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면 이것저것 또 연합군에 뭐 책임도 져야 되니까 맹세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 것인 것이라. 그러므로 운 도귀라. 그죠? 또 도망하여 돌아갔고 그다음 불맹이라. 맹세하지 않았다라고 쓴 것이라. 공환 선고 회맹이라. 공이 그래서 도리어 먼저 회맹을 알렸느니라. 그러므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백, 그래서 나중에 정백을 썼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맹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복 조치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려면은 이 맹서 여기다 서약서에다가 뭐 사인하시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백을 쓴 것이고. 자, 초나라 사람이 멸현이라. 현 땅을, 현 나라를 멸하고 현자 분황이라. 그 현의 자가, 자작이 바로 황땅으로 도망갔다 그랬네요.
현국은 제익향현 컨현 동남헌이라 그러니까 현이 아니라 견견 익양견 수레가자에다가 이렇게 개견자에서 견자 익양견 익양견 땅에 이렇게 익양견현 동남쪽에 있느니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 참 많이 나오죠. 9월 무신일 초하루, 9월 무신일 초하루에 일요식지라. 그렇죠. 보통 초하루 날, 그러면 날짜, 9월 날, 달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초하루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일요식지라. 대체로 일식은 초하루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중에 금음달 들어가는 것이고, 초하루 삭 그렇고, 금음이나 초하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진인 집우공이라. 진나라 사람이 우공을 잡았다 그랬네요. 진나라 헌공 때 가도멸객 해가지고서는 그 괭나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나라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공을 잡았다 그랬네요. 우공이 탐벽 마지 보하고 거절 충간하니. 자, 우공은 무슨 벽이었죠, 이게? 아이, 그, 화시벽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아요. 수나라에, 아, 진나라에 무슨 벽이 있었다 그랬죠? 진나라의 구슬. 제가 잊어버려서 지금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하셔야죠. 진나라의 그, 그 다음 말은, 갑자기 왜 생각이 나요? 말, 무슨 말? 설 아니야. 치러주는 말 아니야. 저기 그, 설 백락 백락 백락. 아, 백락. 백락지고 백락, 백락. 지고 그런 그 저기 그 기나라의 그 천리마고 그래서 천리마 기자가 그건데 그거는 북쪽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수 무슨 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진나라에서 나오는 최고의 구슬하고 말 철학도 생각이 안 날까 그거 얼른 지금 얘기해보세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럼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유명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말하고 그 보배를 탐하여서 그 다음에 거절 충간 그 궁지기의 그 충간을 아예 다 거절해버리고 거절했으니 칭인 거절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인이라 그랬죠 진나라 사람이라라고 진나라 사람이 잡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잡았다라고 일컬은 것은 동어 무도어 기민지에라 역시 똑같이 우공이나 그렇게 해서 사람 돌라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돌라먹고 나서 가도멸객 해놓고 나서 오면서 그 다음에 꿀꺽 잡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도한 것을 그저 똑같이 여겼기 때문이니 그저 누구에 대해서 기민지에 오히려 그 백성들 우나라 백성들을 완전히 속여버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무도한 것이 되어버린 예이라. 그러한 예가 성공 15년에 있으니 자, 15년에 있으니, 소위 죄우하고, 여기서 그래서, 자, 우나라를 또 죄주고, 우나라에 당연히 죄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한테 세상에 군사가는 길을 빌려주니까, 또, 언이하라. 또, 그 경솔함을 말한 것이라. 그죠? 너무 쉽게 넘겨져. 언이하라. 진우 수 우지 사이 귀기 직공어 왕이라 고로 불리, 멸동성이 기하라. 우공을 잡았다라고 한 것은, 자, 진후가, 헌공이죠. 진후가, 바로 우나라의 제사를, 그죠. 우나라의 제사를, 닦았는데, 우나라의 제사를 다스렸는데, 귀기 직공. 그래서 그 직공, 제사를 다스리는 그 직분 직공, 그죠. 공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러한 공물들을 왕에게 바쳤느니라 돌렸다니까 왕에게 바쳤느니라 그러므로 바쳤으니까 동성은 또 멸하지 못하기에 그저 동성이기 때문에 동성을 멸하지 못하기에 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롱하기 위해서 진나라 사람 진후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진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보면은 서진인 집우공즉 지금 여기에다가 진인이 우공을 잡았다라고 쓴 것은 종무도 민지에라.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양쪽 다가
무도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라. 딸은 그러한 예이라. 우공어 전, 그 우공은 전에서 미유 부도지 상이니 그저 도대체가 부도하지, 부도한 그 모양이, 부도한 모양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만 우공, 부도하다 뭐는 아니지만 다만 실은 뭐 저기 뭐야 재물 탐하는 것도 부도한 거죠. 실은 그저 무도한 것이 되고, 그래서 우공이 그 뭐예요, 구슬과 옷과 그 말들을 탐막 말과 같은 그러한 보배들을 탐하고, 거절 충관, 여기 거절 저기 거절 조금 다르네, 다 같이 쓰면 됩니다. 그 충관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거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간자 소위 안존 사직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그 사직을 편안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보호함인, 또 아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제 탐보하고, 그런데 그 뜻이 보배를 탐하는 데 있고, 무휼민지 의하니, 백성들을 구휼하려고 하는 뜻은 없으니, 즉, 위부도민이라. 이것이 곧 바로 백성들에게, 바로 도, 백성들에 대해서 인도함, 인도하지 않는 것이라. 이런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식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진인이 집지하라. 그래서 역시 진인이라라고, 진인이 잡았다라고 한 것이라. 실시 멸기 국이 언 집기 군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나라를 멸했는데도 그 임금을 잡았다라고 하는 집이라고 쓴 것은 소위 죄우공이요. 그래서 이로써 우공을 죄준 것이고, 차언 집지이라. 그래서 그또 뭐냐면 너무 쉽게 잡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 뭐 본인이 뭐 뭐예요? 자, 그 임금 잡았다 그러면 군사들이 한바탕 뭐 혈전이 뭐 같이 막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잡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라고 지금 두 예가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중간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너무 쉽게 잡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기 뭐야 뒤에 전에서 표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우공을 잡았다. 성례왈 우공은 매어활에 하여, 우공은 지금 활에니까 저그 뭐예요 재물로 뇌물 주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어둡고 탐이자 망국하니, 그래서 그 탐욕함으로써, 그 탐욕으로써 스스로가 그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 비기국 신 비기신, 그죠?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아니고, 신하는 그 아까 자망했으니, 자망 저기서 끊으세요. 탐이 자망, 뭐죠?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가 망했으니 해서 거기서 끊어야 되겠죠. 국비 비국이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고, 임금 하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하라고 하는 역시 자기 혼자만의 신하가 아닌데, 왜냐면 종묘사직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신하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신하만은 아닌데, 진인 취지하고, 그래서 진나라 사람은 그래서 잡았으니, 약집 일부라. 결국 뭐냐, 한 지아비를, 한 사내를 잡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맹자가겠던, 아니 맹자란다, 서경에 나오는 무왕이 주나라를 칠 때, 아니 은나라를 칠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라고도 표현하고, 필보 독부 독부라 그랬죠. 독부, 외로운 사내다라고 표현하거나 일부라, 그저 한 사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독부라. 일부니 칭, 들어가느냐. 그래서 일부라. 그러므로 칭인, 인이라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잡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불언 멸은, 멸이라라고 하지 않은 것은 죄 우하니, 그죠? 역시 또 우임금을 죄준 것이고, 차 언이하라. 또한 그것도 쉽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표현한 말이라. 아까 간단하게 썼지만은 요 속에 담긴 뜻들이 아주 많네요. 그 다음에 25년, 희공 25년에 보면은 위후가, 위후회가
형나라를 멸하였다라고 썼고, 그 좌씨가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성녀라, 그죠? 같은 나라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므로 동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 같은 성을 지금 멸하게 시켰느냐, 그래서 이름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위후회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우역진지 동성이나, 그런데 우나라는 진나라와 같은 희씨성인데, 불언 진우 명자는 진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전칭 진우 수사하고, 전을 보면은 진우는 그래도 우나라 제사를 다 닦도록 하였고, 어쨌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고, 또 귀기 직공허 왕하여, 또 왕에게 천자에게 그 곡물들을, 그저 곡물들을 가져 바쳤으니, 그저 자기 나라 받을 것을 그다음에 저기에 대해 천자한테 보냈으니, 시이지 고로 불이 멸동성위 기니, 이러한 까닭으로 동성을 멸하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한 것이니, 위 불서 진우 명예라. 그래서 진우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이라라고 했네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를 문